지대로 하시려고. 아, 운전 하나 끝내준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. 아이, 최소하다 보여. 갑작스레 저놈의 개새끼가 끼어드는 바람에. 조심할 텐게 마음대로 편히 하시라고. 아버지가요. 그러면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. 죄송하다고 오라네요. 오라면 올 것이지 왜 말이 많냐고. 또 뭐라 그러라고 했죠? 아 맞다. 개새끼 땜시 그렸다고 마음 편히들 계시라고요. 그렇게밖에 못해? 마음에 안 들면 순영이 시키지 그러셨어요? 아, 순영이 왜 시켜? 아, 제가 이런 일이나 하래요? 그래요. 난 이런 일이나 할 애고요. 좋아요. 하는 김에 진대로 해보자, 꺼질 거. 또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왜 그러세요? 애기가 다 오려나 봐요. 누가 뭐 하는 거예요? 난 괜찮으니까 잘해. 젊은이 많이 먹게. 아, 난 나갔네. 병일 무시해도 해봤는데. 아이고, 참, 사람이. 아, 참. 아니, 이래. 아이, 멋진데요. 잘 안 들으냐. 이봐. 다른 자리를 좀 가줘. 아, 그런 게. 키가 드시라는데 드셨으면은. 아, 뭐시여? 손님께서 옆 손님한테 쪼까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그만하시고 다른 자리로 가주시죠. 빈자리 많은 게. 어이, 기집애. 까부지 말고 존말할 때 꺼져라. 꺼짐은 또 옆 손님한테 폐를 끼치려고요. 뭐시여? 까불지 말라 했지. 여러분, 여기 이 양반이 이렇게 힘자랑을 해대는데 이쯤 되면 저도 힘 좀 써봐야겠죠. 그런 게 바라볼 때 가면 얼마나 좋아요. 피차 힘도 안 빼고. 손님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신 게 이번 기회에 버스 안 에티켓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배우더라고요. 뭐여? 안 타고? 김 기사. 타지. 사모님 기다리시는데. 아, 글씨 선 안 본다니까요. 날 봐서라도 한 번만 타주면 안 될까? 아저씨. 그동안 수고했네. 오늘까지는 지가. 놀면 뭐하나. 내가 하지 뭐. 정수도 타줄 거지? 아이고, 고마워요. 아까는 그냥 차장 아가씨 덕분에. 아니, 전 차장이 아니라. 아, 고맙긴요. 차장이 승객을 편히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. 자, 그럼. 아, 무슨 저런 괴물 같은 기집애가. 아, 저거 기집애 맞아? 맞아요. 근데 참 재수가 없을란 게. 아우, 저 기집애만 아니었으면. 아니었으면요? 아, 시키는 대로 목적 달성을 했다는 거 아니오. 시키다뇨? 안 그럼 어느 미친놈이 열차 타고 도지사를 건드려요. 아니, 근데 이 양반이. 이 양반이라뇨?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을 텐데요.
아니, 근데 선생님은 왜 여적도 일하고 계시대요? 아니 뭐예요? 어느 한 배가 주고? 자, 걱정하지 마시고요.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. 참말로 산부인과 선생님 맞죠? 아, 맞다니요. 과거도 사긴 하지만 아직 난 겁나게 운 좋은 거예요. 저 참말로 죽는 거 아시죠? 조금만 더 참아보셔요. 아, 죽을 것 같단 말이야. 네가 자, 자,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. 호흡을요, 넓으세요. 자, 잘 마시면 돼요. 응?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. 시작. 됐습니다. 안 되겠다. 너도 이리 와 좀 잡아드려라. 다 됐어요. 아, 누구? 깨끗한 청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찾아봐줘요. 발걸이대라도 괜찮나요? 괜찮다. 이것이 무엇이야? 고라지야, 나가 이럴 줄 알았단께. 어메, 참말로. 아이, 지때 못 밟 것 같으면 단 거라도 맞던가. 어메, 참말로. 어메, 참말로. 아, 그것다가 처박아놓으면 누구 보고 빨라고. 어메, 참말로. 아이, 마라님 똥꼬리거든 못 알아서 이제 나 이런 것까지 빨아봤자야 되겠냐고. 어메, 어메, 팔자이. 참말로. 네 팔자가 어째서? 예, 마라님 손녀딸이요. 얼마나 의잡자는지 이런 것 하나 지 손으로 못 빨아 입는단께요. 지금 우리 주영이를 봐서라도 나한테 이런 것까지 빨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? 막 아니 허리가 멀다고 기운이 자꾸 떨어지는데. 아이 경숙이 그것이 꼭 우리 주영이 올 때만 나한테 잘하는 척하고. 시끄러워 이년아. 그래요. 가재는 기편이라니. 나가 누구 앞에서 누구 숨을 보았어요. 근데 무엇이요? 그 밥 돌라고라. 인연이 누구를 시춘이로만 하는 건? 너나 실컷 먹어. 아이 그래요. 아 권성이를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너나 실컷 먹으란 말이여 밥. 아 그래요.